짜잔. 아이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티니핑 포장지 사서 아이니가 이제 6살이니까 내년에 한국 나이로 7살인가? 선물을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웬만한 장난감은 다 입고 이래가지고 고르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산타할아버지가 감동받았다. 내년에도 또 보자. 호호호. 제가 이렇게 엽서도 썼어요. 지금 밤인데 이제 이거를 아이니네 집에다가 둔 다음에 내일 아침에 아이니가 뜯는 걸 구경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가 저기서 산타 할아버지 편지도 주셨어.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 한번 봐봐. 가까이 가서 한번 뭐라고 쓰셨는지 아이가 한번 읽어봐봐. 가지고 와서. 어 귀여워 뒷모습. 읽어줘. 아이가 읽어봐. 아이 읽을 수 있잖아. 그래도 읽어줘.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산타 할아버지가 감동 받았다. 내년에도 또 보자. 호호호호. 와, 좋겠네, 아이니. 너무 좋겠네. 어떻게 저렇게 밤새 선물을 많이 놔두고 가셨지? 그러게. 대단하다.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 어, 귀여워. 아니, 기분이 어때? 어제 사실 못 받을 거 좀 예상했잖아. 하도 안 됐어? 아빠 거짓말. 하도 말하는 거. 엄마가 울부짖었잖아. 할아버지 주지 마세요 이렇게. 박력 있게 뜯어. 선물은 팍 뜯는 거야. 우와. 우와 뭐야? 브래드 이발소. 우와 아니 브래드 이발소 좋아하잖아. 이거 뭔지 알아? 아니 그거 다이어리인가? 우와 내가 나중에 소개해줄게. 우와. 이거 뭔데 이거 뭐냐? 거기에 산타 할아버지도 그 마트 이용하나 봐. 산타 할아버지 부자겠네. 산타 할아버지는 저기 기부 받는데. 솔직히. Chestnuts open fires right from long ago. Hark the herald, all ye faithful golden days of yore. Listen to the saints. 오빠 지금 배 안 고프지? 괜찮은 것 같아. 오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지? 저희가 지금 엄마 데려다주고 봉서울 터미널 쪽에 있는데요. 옛날에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지?
내가 식사를 했지. 제가 옛날에 여쪽에 살았었거든요. 여기 광진구. 광진구 능동에 살았었어요. 어린이대공원역 바로 옆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 유명한 떡볶이 있잖아. 신토부리 떡볶이. 그때 같이 살 때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서 먹었는데. 떡볶이 싫어하는 우리 형도 인정하는 맨. 맞아. 아까 아주버님이 카톡으로 사오라 그랬거든요. 여기 먹어놨어요. 신토부리 오늘 쉬는 날인데? 순금이로 가자 그럼. 사람들이 아차산역 떡볶이 하면 신토부리를 많이 알고 계신데 순금이도 맛있거든요. 거기 살 때는, 광진구 살 때는 아차산 가서 떡볶이 먹거나 청수 가서 감자탕 먹거나. 그 주말에는 아차산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맞아. 그때 아차산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옛날 살던 데를 다니는 느낌으로 좀 놀다가 들어가야겠다. 떡볶이 사들고 아인에 가야겠다. 좋아. 좋아. 제가 예전에 광진구 살 때는 좋아했던 데가 빵코 참숯구이랑요. 그리고 꼬메노라는 카페가 있어요. 꼬메노 카페 되게 좋아했었고, 화사님이 드셨던 곱창집이 유명했었는데 거기가 또 집 옆이어가지고 거기도 참 좋아했었고. 돈가스가 은근 괜찮은데. 그거, 아, 그 돈가스 이름 뭐지? 그 장, 정례선 왕돈가스. 아, 맞아, 맞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돈가스. 제가 약간 옛날식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여기가 그래요. 우리 우혁이는 진짜 웃겨요. 나는 그런 가래떡보다는. 오빠 자신에게 솔직하지. 내가 새해에는 오빠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했잖아. 떡볶이 좋아한다고 해. 이거 지금 협박 아닌가요? 변함이 없냐, 진짜.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여전히 사람이 많다. 자리 있나? 아, 맛있겠다. 이거지. 튀김 나 오징어. 나 튀김 고구마. 진짜 맛있어 보여. 어떡하지? 뭐든 튀김, 떡볶이. 여기 떡볶이는 깻잎을 좋아하는. 여전히 맛있어요. 떡볶이 매콤한 게 아주 너무 맛있어. 미쳤어. 아니, 튀김을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네. 어, 맞아. 깻잎 맛있어. 아, 맞아. 우리 살 때마다 이 건물 짓고 있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살던 동네입니다. 타고 가르면 안 되니. 너 옛날에 여기서 시럽을 손소독된 줄 알고 뿌린 거 알아? 그거 쪽팔려서 이사 갔다며? 알아. 아, 제가 예전에 손소독된 줄 알고 손에 두 번 펌핑했는데 시럽인 거예요. 안 없어져. 저기 우리 집 가면은 막 어머니가 감 따고 계신 거 아니야? 여기 감나무가 많아서 엄마 맨날 아 추워 씨 말 못하겠어. 아무튼 감나무가 많아서 엄마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기에 살았었어요. 제가 여기 2층 3층인가? 아무튼 이 건물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뛰어가면 군자역이거든요. 군자역 가서 곱창 먹고 이렇게 뛰어가면 아차산 가서 떡볶이 먹고 그랬었죠. 막 여기 오면 약간 좀 가슴이 싱숭생숭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갸 춥고 빨리 가고 싶네. 갸 춥다. 같이 3년 동안 서울살이에서 뭉클할 줄 알았더니 그냥 춥고 빨리 집 가고 싶네요. 이제 뭐 먹으러 가자고? 그 성수에 되게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있대요. 뭐 파는데? 케이크. 케이크? 아, 저희가 그럼 케이크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빵집도 흉우래요. 또 대체지 없어? 제가 서울 살 때 자주 갔었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 되는 것을 걱정을 했네요. 여기도 흐르면 집에 가라는 거야. 오랜만이야. 하양동 역입니다. 응, 안 돼, 돌아가. 왜 뭐야? 오늘 쉬나봐. 1월 2일까지 쉬신데. 오빠, 우리 집에나 가자. 오늘 원래 이런 날인가 봐. 가자. 안 돼, 찾을까? 타봐, 일단. 재미없다. 여러분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아차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두부에 막걸리 먹고 심심하면 떡볶이 먹고 저녁에는 군자역에서 곱창 드세요.
아 예뻐, 아 예뻐. 샀어요. 언니, 거기에서 장난감도 빨리 사고, 거기서 샀고 핫도그도 먹었다. 맛있었겠다. 장난감 예쁜 거 많이 샀어? 장난감 자랑 타임. 잠깐만, 너 손가락이 너무 달아 냄새가. 붕어빵 먹었어. 아! 끝. 잠깐만 때려. 애기 고구마 방구 냄새 나는데? 아, 여기에 맞대려가지고 지금 이거 넣어서 닦는 거를. 어 그래도 예쁘다. 할머니인데도 예쁘다. 떼어 나. 아니 나 이런 할머니 알아. 어? 맞는데? 아, 어? 아이니 왜? 이빨 부딪혔어요. 잘해. 부러지지 않았지? 됐어. 어? 아, 이게. 네. 아, 딴 거 해봐야겠다. 이거 저번에 떡볶이 먹을 때 입었더니 떡볶이 냄새나. 오늘의 일정은 오브네와 미팅 있는 날이에요. 머리할 시간이 없어서 모자를 쓰고 갈 건데 이거를 쓸지 색깔에 디테일이 있는 모자 쓸지 고민입니다. 제가 일단 써볼게요. 이 모자가 나은지 이게 나을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그 풀문 그걸 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번이 많아요. 2번 모자로 쓰겠습니다. 말 잘 듣죠? 그리고 요즘 햇빛 진짜 센 거 알죠? 이제 선글이도 쓸 건데 이것도 제가 물어봐놨어요. 아,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선글이 난 정했어. 뭔데요? 이거 오빠 쓸 거야 오늘? 응. 오빠가 이거 쓴다고 하니까 내가 양보해줄게. 진짜 호랑이야? 호랑이세요? 아, 들어간다. 약간 오늘 옷 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빠 어떡하냐? 보니까 3번을 쓰래. 얘는 3번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요즘 우유 오빠 내 스타일이야. 큰일이네. 뭔 큰일이야? 덕분에 준비 잘했습니다. 안 보여. 전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한우가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구워 먹어요. 아 배고파. 자자마자 버거킹 가서 햄버거 때릴 거예요. 객관적으로 저 아이솔레이션 잘하는지 그 좀 들어줬어. 아 그냥으로 먹고요? 확인. 메뉴 배송을 다. 그리고 나는 나 지금 약간 졸리거든요. 아? 어. 왜 벌써 졸려? 몰라. 뭐 하신 거예요? 이거 먹어봐. 더블 비트. 이모들이 사랑해요. 약간 그 맛을 하는 줄?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 맛이 화가 나요. 그런 사람 있나?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다. 어? 그 레모네이드 맛집이다. 어. 맛있지? 맛있다. 아직도 눈이 안 녹았네. 그 캠프코더 진짜 잘 샀다. 만족스러워. 약간 스키장 훈녀? 고마워요. 제가 토스트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토스트를 시켰어요. 또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움직여도 먹나? 아니 근데 새해 다짐은 언제부터 지키는 거죠? 새해 다짐은 원래 설날 이후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1월 30일부터? 1월 30일부터? 네네. 오늘 저희는 눈썰매장에 갑니다. 눈썰매장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겨울이 아쉬운 거죠. 그런 거지. 아무래도 바깥은 너무 추우니까 단디 염했는데요. 신발도 엄청 따뜻한 걸로 신었어요. 깁스 아니세요? 어디 부러져도 모를 듯. 저는 썰매 타러 고향에 내려가요. 홍천은 저의 고향이죠. 홈타운. 저는 썰매 타러 고향을 가면 된답니다. 학창시절에는 진짜 홍천에 있을 때는 썰매를 엄청 많이 탔거든요. 아니 스키장 갈 필요도 없이 홍천은 산이 많으니까 그냥 그 썰매 포대자루 같은 거나 썰매 될 거 같은 거 가지고 올라가서 썰매 타면 돼요. 아 겨울 되면은 홍천 자체가 썰매장인 거죠. 네. 이거 얘기하면은 되게 오버한다는데 진짜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포대자루 들고서는 저기 남산 있거든요. 강원도 홍천에도 남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썰매를 탔었죠. 거기 초딩들이랑 싸웠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인데 초딩이랑 싸웠어요. 막 내가 먼저 탄다고. 자꾸 초딩들이 그 초딩들이 되게 귀여운 초딩이 아니었어요. 약간 고학년 초딩이었는데. 아 약간 센 애들? 내가 조그마니까 내가 고등학생 안 같았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유치하다. 그 초딩들도 지금 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겠죠? 이거 되게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여기에 이거 달았거든요. 불핑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하나 다니까 되게 기분 전환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조심해야겠다. 아이가 보면 뺏어간다. 내가 하나 사주지 뭐. 지금 홍천에 다 왔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홍천은 무궁화의 도시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 토스트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그리고 엄마랑 모이크랑 이삭 토스트 한 사발씩 하고 썰매장으로 갑니다. 이삭 토스트는 베이컨 베스트가 제일 맛있고 그거 MVP인가? 아무튼 아, 그것도 스테이크 MVP. 그것도 진짜 맛있고 그거 하나 사갈까? 얘들아 홍촌이? 선배 왔는데 인사 안 하니? 오 I'm gone my friend Won't you tell me the answers again My heart bleeds red There's no point in telling me why, no point in telling me why. Oh, can't seem to challenge any thought that leaves my mind. Guess my receiver damage is all I hear are thoughts like mine. 언니가